리서치명가 메르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주식대학 실전투자전략 교재가 드디어 출간됐습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쌓아주고 포트폴리오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짚어주는 투자의 필수 코스, 모든 업종별 분석과 전망, 그리고 펀드 매니저를 위한 기초 교육 자료까지 최초로 공개합니다. 2월 8일부터 교보문고 예스24 등 전국 온라인에서 예약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적은요, 네,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자나 지배주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눈이 많고 신경을 쓰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네,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우리 기업 가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의사결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주가만 올라가면 되고 그냥 우리 주식을 놓고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네, 굳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오늘 가치 투자의 또 우리나라 최우수 선수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김프로입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가치 투자 뭐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사실 요즘 가치 투자가 그렇게 각광받는 시대는 아닌 거죠. 각광이 아니라 거의 고난이라고 봐야지. 고난의 행군을 좀 네?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유명한 가치 투자자로 분류가 됐던 분들이 퇴사러시입니다. 지금 퇴사러시. 아, 그 정도입니까? 네. 그래서 가치 투자의 가치는 이제 사라진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기업들을 적정한 가격에 잘 사는 이 가치 투자의 가치는 뭐 영원 불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날 특집으로 네, 설날 연휴 때 어떤 분을 모셔서 이 연휴 긴 연휴 때 컨텐츠를 좀 소개할까 생각하다가 이분이다. 네. 까치까지 설날은 가치 투자자로. 네. 아, 제가 해놓고 제가 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까치 같은 분이죠. 좋은 소식 전해주셔야 될 우리 최준철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까만 옷을 입으셨네요. 네. 까치. 네. 최준철 대표님과는 저희가 한번 시리즈로 주식 FM 가이드라는 좋은 콘텐츠를 또 만들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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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아니, 근데 그게 유튜브가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이렇게 우리는 콘텐츠를 워낙 많이 만드니까 진짜 좋은 거, 실성도 없어, 그거는. 뭐, 시황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네. 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막 이렇게 회자되면서 계속 생명력을 가져야 되는데 저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패단을 좀 극복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하여튼 진짜 꾸준히 보셔야 될 컨텐츠가 피드가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를 네, 유튜브하고 얘기하니까 안 되더라고. 얘네들이 안 해줘. 네, 우리가 내가 하려고 내가 그냥 네, 알아서 하려고 그래요. 진짜 사실 저희가 뭐 또 잘 큐레이팅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준비 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최준철 대표와 함께 현재의 시장을 바라보는 또 가치 투자자 입장은 어떤지 네, 뭐 이런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어떤 자세로 어떤 전략으로 또 지금의 예, 시장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방송에는 지금 몇 달 만에 오신 거예요? 지금 한 두 달? 석 달 됐나요? 아니, 한 3, 4개월 된 거죠. 3, 4개월. 4, 5개월. 그리고 그 대신 이제 우리 독서 클럽. 아, 네. 거기서 또. 그 책 6권 박성진 대표랑 같이 읽는 네, 그 책, 그게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근데, 아, 진짜 3시간씩 강의하는데. 네. 진짜 그렇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설명절 끝나고 다시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책을 읽겠다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 그럼요. 네. 같이. 좋은 투자 또 원칙 있는 투자를 또 늘 말씀하신 우리죠.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 오늘은 그러면 일단 뭐 저희 주식시장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3,100. 네. 3,000 딱이 100이네요 지금. 네, 지금 딱 3,100입니다. 3,100.00이네 지금. 녹화 기준으로. 네, 이 정도 수치면 우리 대표님이 투자하신 이후로 당연히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제가 2003년도에 투자자문사 설립했을 때 네. 제일 많이들 하셨던 얘기가 우리나라 증시는 천을 절대로 못 넘는다. 돈 벌기 쉽지 않다. 이런 이제 경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 천이었어요 그때? 네, 그게 이제 2005년, 2004년도, 5년도 그때 이제 천을 넘기고 이제 2000에서 좀 계속 놀다가 네. 이제 3000을 이제 돌파를 해서 상당히 감회가 새롭고요. 역시 그 자본주의에는 숏을 쳐서는 안 된다. 장기적 낙관론이 이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입증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치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의 대상은 아니신 거죠? 가치 투자 종목들을 말씀하시는 가치 투자 뭐 종목들도 좋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좀 지금은 가는 종목 그리고 아무래도 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스토리를 가진 종목이 각광을 받고는 있는데 네. 작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산업에 대한 호불호 그러니까 전통 산업에는 안 되고 네. 신산업만 된다 이런 틀은 네. 조금씩 깨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는 화학도 오르고 철강도 오르고 그렇죠. 전통 산업들도 네. 관심을 같이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회복과 맞물려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적으로 그 증명한 기업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하는 그게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작년에는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네. 코로나라는 프레임으로 네. 보다 보니까 네. 거기 이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그렇죠. 이분법적으로 갔었는데 네. 그래도 워낙에 시장의 유동성도 풍부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는 온기가 좀 퍼지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상대 수익률로는 여전히 좀 배가 고프다라고 가치 투자자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뭐 지금의 시장 우리 춘철 대표님은 그런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금 더 화학이나 뭐 정유나 이쪽 친구들이 더 많은 가치를 부여받을 가격을 부여받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 왔나요? 그런데 그 업종 안에서도 네. 이제 또 그 안에서도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 기업들 예. 사이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주가 상승의 메커니즘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하는데 네. 사실 피터 린치가 얘기했듯이 주가는 결국에는 이익을 장기적으로 따라간다라고 근데 이제 그게 때로는 좀 반영이 덜 되거나 네. 아니면 어떤 때는 좀 더 되거나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예. 결국은 어떤 산업이든 간에 이익이 꾸준하게 나고 어떤 이익의 상승폭이 크면은 주가의 반영이 작년에는 좀 요게 작동을 많이 안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조금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투자하시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뭐 방식이랄까 태도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은 뭐 응원하는 입장이고요. 사실 시장도 네. 뭐 11월부터 보면은 이제 과속이라고 뭐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길게 늘어놓고 보면은 네. 10년간 박스권이었던 시장이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기업들은 뭐 돈도 벌고 장부 가치도 늘어나고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다가 그게 이제 머니무브와 맞물리면서 이렇게 갑자기 확 올라간 것일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뭐 국제적 버블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뭐 비싸다 뭐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보면은 뭐 갑자기 구글이 나오거나 페이스북이 나오거나 이럴 순 없겠지만 그렇죠. 전통 산업 내에서 미래를 그래도 잘 의식하고 예. 대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예. 이제 지배주주들 뭐 소위 얘기하는 재벌 회장님들이 이제 많이 젊어졌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업은 우리가 다 해야 돼. 다 만들어서 해야 돼. 라는 어떤 창업가 정신보다는 예.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좀 부진한 사업부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산업적으로 봐도 그렇게 뭐 우려할 만한 그런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두 그런 시장에 대한 어떤 타이밍적인 우려라기보다는 좀 저는 다른 의미에서의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일단은 그 작년 3월에 이제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면서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렇게 시작을 했다 보니까 약간 편가르기의 프레임이 많이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체고 전쟁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뭐 기관, 외인, 개인. 그리고 뭐 매수자와 매도자 이렇게 이제 자꾸 나눠서 좀 생각을 그렇죠. 하시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게임스탑 이제 이런 공매도와의 싸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관념들이 네. 심화가 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 기관 투자자지만 모든 저희 기관 투자자들을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기관 투자가가 개인 투자자랑 뭐 경쟁을 한다면 그들끼리 경쟁하죠. 처절하게. 예, 뭐 성적을 가지고 경쟁을 하기도 하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뭐 뭉쳐가지고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개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가치 투자적 성향이 있으면 저희는 동료 의식을 느끼지 뭐 기관 투자가 하더라도 스타일이 다르면 사실 뭐 다르다고 느끼고 뭐 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나눠서 생각하실 필요가 과연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저한테는 있고요. 네. 뭐 같이 사는 사람은 뭐 같은 편이고 뭐 매도하는 사람은 뭐 나쁜 사람이고 뭐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런 일 있잖아요. 뭐 아파트 팔고 좀 싸게 내놓으면 이게 좀 이지매하고 이런 것처럼 주식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 자체가 뭐 저는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각자 판단이 다르고 뭐 매수자가 또 매도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매도자가 매수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주식시장이 마치 이제 직선 운동을 하는데 네. 직선 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다 나쁜 주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건전한 접근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그 감정이나 아니면 이 투자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에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 외인들하고 이제 기관들이 짝짝꿍 해갖고 좀 뭐 이렇게 개인들이 살려고 하는 좋은 종목들인 거 막 가격 막 떨어뜨려 놓고 개인들 다 털려 나가면 그때서 다시 이제 사갖고 수많은 이익들을 그들만 향유하고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뭐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는 하지만 네. 항상 이게 감정과 어떤 프레임을 진영 논리를 너무 강조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좀 일을 그르칠 수 있잖아요. 네, 네, 투자는 네. 정확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그렇지.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내려놓고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저희처럼 이제 분석을 해서 사는 곳들도 있고 요즘에는 또 그냥 컴퓨터가 사고 파는 기관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롱숏 투자나 이런 데 보면 네. 그냥 기계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연기금이나 공제회나 이런 데는 자산 배분을 맞춰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개별 종목을 딱 타겟으로 해가지고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드는 건 실제로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게 뭐 덩어리로 이렇게 무리져갖고 이쪽은 뭐 어떻게 간다 이쪽은 저런 전략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각자의 어떤 기관들도 다 개별 기관들이라는 거죠. 네. 그들도 뭐 뭉쳐서 뭘 하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 뭐 기관이든 네. 개인이든 뭐 흔히 저희가 하는 얘기로 뭐 가치 투자를 뭐 비판하시듯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착하게 투자하면 뭐 하냐 어차피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주식 사고 팔아가지고 네. 그렇게 보면 사실 투자자들은 그냥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 올라가고 그리고 주가 올라가고 그러면 다들 좀 회피하고 그리고 이익 실현할 사람들은 하고 또 계속 가치가 오르면은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올라가고 뭐 파신 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또 다른 거 사셔가지고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적을 굳이 뭐 기관은 뭐 외인이 적이고 뭐 개인들한테는 기관이 적이고 이거보다는 네. 진짜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적? 예, 우리의 진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처음에 네. 주적 개념을 알려주잖아요. 네.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주적은요. 네.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자나 지배주주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투자자들의 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경영자나 대주주. 네.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 주식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기업의 소유권, 그러니까 경영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공유하는 티켓을 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티켓을 산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거에 내재가치가 되는 근원이 되는 뭐 경영활동을 못하거나 네. 아니면 경영활동으로 창출된 이익을 빼돌리거나 그걸 정당하게 나눠주지 않고 쌓아만 놓고 있거나 그리고 저희들에게 적절한 기업 정보를 공유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의 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적의 개념을 우리끼리 이렇게 자중질환을 할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는 그들의 이해관계, 그러니까 그런 지배주주와 우리의 이해관계가 오히려 달라지면서 이 컨플릭트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목적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이제 뭐 반대로는 좋은 경영자 그리고 경영을 잘하는 곳 주주들을 좀 신경 쓰는 곳을 또 저희가 추켜주고 존경하고 이들과 함께해야 되겠지만 네. 또 반대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기대들을 배신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곳들이 저희의 적입니다. 그 경영 잘못하는 경영자라든지 아니면 자꾸 기업 활동을 이렇게 흔드는 뭐 대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의 주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아무리 잘 사고 팔고 네. 진짜로 직선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단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영자들이 그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파괴하는 결정을 해버리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하긴 주식 투자는 철저히 외롭게 하는 거지. 외롭게. 단체로 하는 게 주식 투자의 본질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집을 살 때도 네. 사실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뭔가 경쟁을 해서 저희가 집을 거래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결국은 그 집이 좋은 집이냐 안 좋은 집이냐 나에게 필요하냐 안 하냐 예,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합리적인 가격이냐 너무 비싼 가격이냐 요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예. 이 집을 샀을 때 제일 이제 치명적인 거는 이제 속은 경우죠. 그러니까 나한테 판 사람이 물론 이제 그걸 알고 나한테 이렇게 사기를 쳤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예. 시장 논리에 따르면은 좀 잘 체크를 해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집을 우리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주식과 사실 집의 차이는 집은 우리가 온전히 소유하고 소유권이 있는 한 우리가 의사결정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좀 규제 때문에 그것도 좀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사실 주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기업 소유권의 일부를 사는 거고 의사결정을 맡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와 운전사를 한꺼번에 사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운전사, 그러니까 우리의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잘못한다. 예를 들면 이 집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뭔가 우리 집주인을 위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본인의 이득을 챙기거나 집 관리를 소홀하게 한다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분노하지 않고 이제 나한테 팔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잘못된 접근이 아닌가 그게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그럼 뭐 주적이 그 사람들이라고 치고 주적과는 어쨌든 우리는 좀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아 그래서 이제 네. 뭐 정치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 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그런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고 그건 너의 잘못이다. 네, 그러니까 네. 투표해라. 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경종을 울리는 거죠. 당신들의 권리를 그렇게 함부로 내팽개치지 마라. 이제 이런 그 의미가 담겨져 있을 텐데 네. 저는 뭐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업 펀더멘탈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우리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지 일단 네.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보는 눈이 많고 신경을 쓰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네. 그만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우리 기업 가치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내 의사결정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주가만 올라가면 되고 그냥 우리 주식을 놓고 본인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네. 굳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렇게 일단 관심을 먼저 갖는 게 우선이고요. 네. 그리고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네. 뭐 어떤 운동을 통해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주총장에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표를 뭐 행사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그 의사결정을 고치려고 할 때 같이 이제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좀 돼야 된다고 보고 영화 내부자들 보시면 네. 유명한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개돼지 뭐 대중은 개돼지다 뭐 이런 네네네. 이제 얘기처럼 사실 저희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이제 표면적인 어떤 대결 구도에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사실 주주들도 지배주주로 하여금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개인들이 사실 어떤 경영자가 뭘 하는지 뭐 정보 접근도 워낙 잘 안 될 뿐더러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를 것 같고 그리고 뭐 화를 내라고 하는데 화낼 통로 통로도 없죠. 우리 그러니까 결국 화낸다는 게 이제 주식 파는 거 말고는 없어요 뭐가.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그런 뭐 잘못된 이게 표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이나 외인 뭐 이런 데로 더 화를 많이 분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현실적인 부분이 사실은 좀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지금 당장 모든 걸 다 바꾼다기보다는 네. 일단 펀더멘탈에 관심을 가지면서 네. 그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고 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좀 주체들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어떤 요즘에 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네. 비단 뭐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렇게 단체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좀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방향들도 어느 정도는 개별 기업, 우리의 어떤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기업들로 좀 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앞서서 역시 이제 좀 공부를 해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긴 하죠. 예, 저희가 네. 뭐 정치면도 읽어보고 뭐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공약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내거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네. 일단 뭐 공부가 전제가 돼야 되는 그거는 뭐 피해갈 수 없는 작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공부할 만한 좋은 강의 교재들도 많이 좀 여러분한테 좀 드리고는 있는데 그 많은 기업들 공부하자니 사실 좀 힘들고 귀찮고 번거롭고 뭐 이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금 더 이런저런 정보들에 더 많이 휘둘리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주적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네. 그런 관계 설정이 한 5년 전 우리 저 최 대표님이 예를 들면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 관계 설정하고 많이 달라지긴 했나요? 예를 들면 전에는 진짜 저긴 초롱성이야. 저기하고 우리 뭐 싸움 해봐야 우리 판판이 깨져오는데 최근 들어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뭐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의식을 하게 했고 소액 투자자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당연한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걸 또 표로 뭘 하려는 왜 이렇게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많아졌고 그러니까 최대 주주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민감하게 생각되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방향 자체는 뭐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들도 보면 최근에 뭐 주주 정책을 좀 공식화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무리한 어떤 합병권 특히 이제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를 지분이 적은 상장사와 이 좀 고평가된 비상장사를 합병해서 지분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일들도 왕왕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과거에 뭐 내가 왜 너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지 설명해봐라. 뭐 이런 어떤 시절과 비교하면 네.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사실 이 흐름을 더 사실 추진력 있게 좀 더 가속화를 시키면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리고 진짜 우리가 바라는 3천선의 안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자리가 잡힐 수 있다는 면에서 네. 뭐 안 되니까 이거를 뒤집자 이런 차원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거기에다 조금 더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이 힘을 좀 실고 관심을 가지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게 좀 힘들긴 하잖아요. 네. 할 것 너무 많고 네. 네. 그거를 조금 잘 못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좀 정신 차리고 할 만한 좀 동기부여를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야 되겠습니까? 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 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으로 보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게 단기적으로 이게 운이 많이 작용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참 뭐 예를 들면 스포츠나 이런 것들 좀 정직한 편이잖아요. 네. 실력에 좀 비례해서 성적이 나는 편인데 운도 작용하겠지만 예, 주식 투자는 뭐 저도 이제 욕을 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그 정도 수익률을 뭐 나도 내겠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공부 양에 비례해서 뭐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박성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제
운칠 기삼을 응용해서 이제 기삼 운칠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운의 존재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칠알이라는 포션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다만 순서를 기삼으로 땡긴 거는 어느 정도는 이게 제 개인의 노력이 있어야지 지속적인 운을 마주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 겁니다. 절대적으로 네네.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뭐 최소한 기삼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게 참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좀 깨드릴 만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제시를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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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자녀가 있으 네, 그렇죠. 예. 네. 네. 자녀는 여기만 있고요. 저는 여만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어느 정도 뭐 교육은 다 이제 이제 졸업반이에요. 대학교 예, 공부를 이제 시켜보신 경험이 있으시고 예,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예, 정프로님 이제 시작이실 텐데 예. 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학부모의 입장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고 또 예. 우리나라 특히 자녀의 공부 문제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한번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한다면 이라고 하는 예시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험 성적은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나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면서 이런 기대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이 많이 작용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특히 찍어서 성적이 잘 나온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공부회의론 최근에 이런 어떤 분석회의론 뭐 꼼꼼하게 따져볼수록 오히려 손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부모가 원하는 건 한두 번의 시험 성적이 아니라 꾸준하게 성적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실력에 따른 성적 향상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어른다운 접근을 주식시장에 하고 있느냐에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맞아요.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자녀는 혼내고 네. 나는 안 혼나도 된다. 이건 좀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 공부는 하기는 해요. 예. 그렇게 뭐 극단적으로 뭐 공부는 하기 싫은데는 아니고 공부는 하긴 해요. 그런데 얘가 국어, 영어, 수학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뉴스를 보면서 입시 경향만 분석을 합니다. 그걸 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 입시 경향만? 아, 그럼 걔는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혼내기도 조금 애매하고요. 관심이 어느 대학이 좋은지는 아니에요. 잘 알아. 네. 어느 대학 몇 점인지는 다 아는데. 몇 점 맞아야 어느 대학 가는지를 꿰차고 있어. 근데 네. 공부는 안 해. 그런 느낌이 마치 네. 이제 시황방송은 열심히 듣고 아~ 매크로는 네. 열심히 하는데 정작 매크로라는 걸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개별 기업에 결국에는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공부를 그러면 하고 하느냐. 마치 입시 경향을 알면서 내가 공부를 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과목당 시험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착각이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장려할 만한 일이지만 방향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직접 수학 문제는 안 풀어보고 그 인강이나 학원에 가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주는 것만 보고 따로 수학 문제는 안 풀어보고 내가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일이겠죠. 공부를 좀 해봤다면 야 저게 내가 직접 펜 들고 풀어보지 않으면 막상 시험에 나왔을 때 못 풀 텐데 그렇죠. 안 되죠. 대부분 그렇지. 예.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나와서 얘기를 해줘요. 저도 이제 가끔 뭐 좀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분석을 한번 시작해보시고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 자체로 내가 다 이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마치 시험에 살짝 비틀어서 나고 정확하게 수학 선생님이 풀어준 건 풀 수 있겠지만 살짝 비틀어서 나왔을 때는 풀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풀어보지 않으면 네. 주식도 기업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쏟아내고 대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고 뭐 가끔씩 이제 주가가 크게 빠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그런 상황에 대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응용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게 공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시험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쉽게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어렵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나왔을 때 쳐서 맞은 시험 점수를 내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한마디 하고 싶겠죠. 야, 뭐 또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의 화를 돋구는 것 중에 하나가 야, 걔는 뭐 몇 점 받았냐? 걔도 한 뭐 90점 받았어요. 뭐 잘한 거 아니네. 뭐 이런 것처럼. 네. 사실 그 기저에는 야, 그 쉽게 나온 시험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닌데 거기에 안주하면 시험 어렵게 나왔을 때 그 풀 수 있겠냐? 그런 어떤 착각? 난이도 쉬웠을 때 내 성적을 내 평균 실력, 차라리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내 평균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거 이런 것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조언을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런 어떤 좀 자만심, 나태함 이런 것들 좀 깨고 싶은 말을 하고 그렇지. 싶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난이도가 좀 낮은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상승세였고 네. 뭘 사도 웬만큼은 좀 올라가는데 시장이 계속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거든요. 난이도가 좀 어렵게 나왔을 때 멘붕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게 항상 쉬운 시험을 받아내야 점수가 잘 나왔을 때는 뭐 기쁘죠. 기쁜 거 기쁜 것대로 향유하고요. 그러니까 그 성적 받아온 날은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충분히 성취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되 그 다음날 그걸 만끽하고 난 다음에는 야,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니처럼 다음 하락장 혹은 다음에 이 주식이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네. 대해서 충분히 대비를 해놓는 그게 이제 공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좀 더 저평가된 가격일 수도 있고요. 네. 또 사업 모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사실 연속적으로 해야 시험이 쉽든 어렵든 일정한 점수가 나올 텐데 뭐 그런 오류에도 좀 빠지지 않았으면 네. 하는 마음에 좀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제시를 해서 결국은 과연 내가 이 설에 한번 이렇게 좀 되돌아보였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연 내가 어른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들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할 만한 그런 자녀들의 그런 항변과 만족, 주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네.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그 스포츠에 비유를 하셨잖아요. 최 대표님이. 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 요즘에 뭐 일정도 바쁘고 그래서 많이 하는 예전에 골프를 많이 쳤다고. 근데 프로암 대회라는 거래요. 정식 토너먼트 가기 전에 네. 원래 이제 목금 토일 나흘을 치면은 수요일 날 프로암 대회라고 그 출전하는 프로들하고 네. 또 뭐 스폰서를 하는 뭐 VIP나 또 뭐 일반인 초청해서 같이 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프로암 대회 초청을 받아서 타이거 우즈랑 치게 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어떤 홀은 내가 타이거 우즈를 이겨요. 왜냐면 타이거 우즈도 오비 내잖아. 또 저도 어쩔 때는 기분 좋으면, 아니죠. 운이 좋으면 버디를 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게 토너먼트에 들어가면 내가 타이거 우즈를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어떤 게임이나 어떤 홀에서는 내가 타이거 우즈를 두 개 차이로도 이길 수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네. 또 어떤 수준에 있는 아마추어는 게임으로 이길 때도 있어요. 타이거 우즈가 워낙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근데 누적으로 쭉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골프 프로페셔널이 이기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거를 좀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뭐 저도 이런 방송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악플을 각오하고 나오는데 네. 전문가 무용론?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만연해 있다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잘 나왔을 때 뭐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사실은 없고요. 달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운의 존재 그리고 저희도 뭐 실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성적이 부진한 경우도 있고 다 있죠. 그런 현실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골프를 얘기하신 김에 조금 더 덧붙여 보면 실제로 저희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게임을 다른 어떤 전투적인 어떤 뭐 상대와 겨루는 그런 게임들 뭐 야구나 축구 뭐 이런 거 복싱 이런 거는 예외 없죠. 예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골프에 가깝게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요. 골프가 전형적으로 루저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이 그렇죠. 승자가 되는 게임이고요. 네. 테니스도 뭐 프로 대회가 아니고 아마추어끼리 치면은
실수 적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됩니다. 네트에 누가 더 덜 걸리느냐지 뭐 프로처럼 이렇게 막 서비스 에이스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이제 생각은 1000홀짜리 골프를 친다고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겁니다. 1000홀? 예. 그러니까 1000홀까지 실수를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 그리고 게임의 승패는 물론 뭐 100홀당으로 계산할 수 있겠지만 네. 목표 자체는 어떤 1000홀이 끝났을 때 최종적인 우승자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좀 많은 투자자 분들은 네. 실수를 적게 하는 게임이라기보다는 좀 홀인원? 네, 이런 것들의 어떤 쾌감을 좀 만끽하고 싶은 접근 방법이 보여서 뭐 저희랑은 좀 생각의 차이가 좀 있구나 네.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고 특히 실수 같은 경우는 뭐 산수적으로 수학이라고 하긴 좀 거창하고요. 산수적으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예를 들면 1억을 투자해서 실수를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네. 그래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마이너스 50% 뭐 소위 얘기하는 반토막이 되면은 이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률이 100%가 필요합니다. 두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반인데 복구하려면 두 배가 돼야 되거든요.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해보면은 거기 가서 공격적으로 하다가 100% 내야 되는 상황에 빠지기보다는 어떻게든 실수 적게 하는 게 만회하기도 좀 쉽다. 예, 뭐 쿼드러플 보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네. 웬만하면 그냥 보기로 정도 맞고 욕심 버리고 양파라고 하죠. 예, 다음에 이제 버디하고 파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더 편하고 감정적인 동요도 좀 덜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루저스 게임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잘 못 따라하는지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공부하면 예를 들어서 진짜 전문가들이 100 정도를 하고 우리가 한 70 정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한 70 정도의 수익을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이 100 낼 때 우리가 한 70 정도 내는 게 많이 반복하다 보면 되느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100 정도 한 사람들이 그 이익에 거의 모든 걸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90 한 애들이나 70 한 애들이나 50 한 애들이나 별로 소득들이 없더라. 이런 이제 경험들이 일단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공부를 맞먹고 하자. 그러면 그 전문가 예를 들면 우리 최준철 대표님 같은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느냐? 인프라가 전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 전문가들, 진짜 직업적인 이 사람들을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할 거라면 그냥 시장의 움직임을 잘 보면서 잘 찍는 걸로 한번 가보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시장의 흐름을 잘 맞추면 좋죠. 네. 저희도 이제 한창 때 이제 개별 종목들 막 저희 잘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 올라갈 때 수익률 진짜 높았거든요. 네. 근데 저 위에 이상한 수익률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앞서 가시는 항상 시장을 맞추시는 분들입니다. 시장을 맞추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종목 가지고는.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계속되기가 어렵고 그렇죠. 반복은 안 되죠. 예, 반복이 되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자리가 계속 좀 바뀐다라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공부에서의 지향점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운용자산이 2조 5천억이잖아요. 네.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코끼리 키우는 느낌입니다. 계속 먹을 거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정말 많아야 돼요. 봐야 되는 종목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실적 시즌이 되면은 이제 재벌 회장님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다 실적을 점검해서 의사결정을 다 해야 네. 2조 5천억 전체를 가지고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운용 사이즈가 좀 작으면 아이디어가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몇 개 정도의 개별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 개별 아이디어를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제한된 자원을 거기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골퍼 같은 경우에는 한 컨트리 클럽에서만 잘 치면 안 돼요. 오고사 가서 잘 쳐야 되고 페블비치 가서 잘 쳐야 되고 다 여기저기 가서 잘 쳐야 되는 맞아요. 겁니다. 그래야 프로인 거죠. 네. 거기에 그래야지 사실 그거를 우리가 돈 주고 관람할 만한 그런 이제 역량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아마 골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른 사람 초청해서 내가 잘 치는 골프장에서만 잘 칠 수 있으면 자기가 회원인데 네. 그러니까 잘 알고 코스 잘 알고 캐디한테 굳이 안 물어봐도 되는 그런 데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집중해서 내 능력의 범위를 좁혀서 거기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이제 모든 데서 다 이겨야 될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두 군데서 이기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제가 봤던 성공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네. 그런 분들은 다 이런 방법을 고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채진 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남산주성님도 마찬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강점이 있는 분야들을 고수하고 거기서 수익을 뭐 최상돈을 다 긁어모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접근법을 쓰시면은 되는 건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해서 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다만 이제 네. 운용 사이즈가 좀 작을 때 빠지는 함정이 좀 내가 봐도 금액이 좀 작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빨리빨리 불리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는 좀 당연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적절한 분산을 좀 안 하시는 경향들이 몰빵을 하죠. 예, 몰빵을 좀 하시는 경향이 있고 또 기울기가 좀 가파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집중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안전마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분산인데 네. 저희처럼 뭐 30, 40종목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5개에서 한 7개 정도는 분산하시고 그 정도를 종목을 트래킹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분산의 원칙 그리고 좀 더 저희가 경험했던 어떤 복리의 어떤 마법을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게 어느 정도 순간 차곡차곡 올라가면은 거기서부터는 원하시는 양만큼의 절대 수익이 네. 팍팍 올라가거든요. 이제 저희가 복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믿고 좀 적절하게 분산을 해서 조금 장기적인 호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작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정도가 되면 나도 분산도 하고 배당 투자도 하고 기대 수익을 좀 낮출 거야라고 하시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네. 이 방법 그러니까 좀 몰빵하고 좀 공격적으로 하신 게 성공하면은 저희처럼 하시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성공했는데 왜 그걸 계속 안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이제 평행 이론을 그리시는 거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쓰는 방법이라 네. 이게 실패하면은 재기의 기회가 없는 거죠.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다시 거죠. 다시 주식 안 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저 같은 경우는 200만 원으로 처음에 학생 때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분산도 하고 뭐 배당주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때랑 지금이랑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제 그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조금 공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해서 중간에 때려치운 사람과 그리고 아주의 소수의 몇 명이 알고 보니까 탁월한 그런 이제 소위 말한 매삭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매삭기로 계속 그래도 어느 정도 생존을 했던 근데 그 매삭기라고 하는 게 확률적으로 보면 갖고 있는 사람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매삭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딱 봐서 딱 동물적인 감각으로 아~ 야 여기 먹을 자리야 딱 들어가서 딱 먹고 딱 나오고 잘, 아 그런 용어를 모르시는구나. 아, 저는 뭐 그런 제가 아는 않습니다. 친구 중에 탁월한 트레이더가 한 명 있습니다. 에. 그 친구는 이제 대신 사이즈를 좀 제한하면서 매년 좋은 성과. 그래서 제가 그런 방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마치 블랙스완처럼 네. 그 논리를 깨는 소수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 영역에서. 그래서 제가 뭐 제가 그거 할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비결이 뭐냐? 뭐 뭔데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만 콕콕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냐? 네.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심지어 예. 근데 비결이 이런 겁니다. 전날 장이 종료된 다음에 그 종목을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거래량과 호가창과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네. 다음날 이게 오를지 떨어질지가 보인답니다. 그분 어디 계시죠? 그분은 저 인천에서 열심히 이제 자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타고난 거예요, 사실. 그런 분들 좀 네. 한 번씩 모셔보려고요. 근데 이제 모두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천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올해는 뭐 어떻게, 어디로 방향 잡고 좀 공부를 할까요? 뭐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그래도 뭐 전 종목을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시험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저희도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좀 줄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공부의 방향이 뭐냐 좀 막연하잖아요. 그 공부의 방향은 저는 결국은 제 결론은 경영을 잘하는 회사를 찾는 겁니다. 장이 좋든 안 좋든 뭐 도깨비 그 대사처럼 날이 뭐 좋든 안 좋든 사실은 경영을 잘하는 회사를 고르면 네. 이게 사실은 필승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던 것도 사실은 경영을 이 회사가 잘한다라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해서 터득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서 그 삼성전자의 그동안의 궤적을 보면서 아, 이 회사는 경영을 되게 잘한다 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서 그런 거고, 뭐 그러니까 삼성 붙은 것만 사는 어떤 테마주 펀드가 인기를 끌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삼성이 뭐 웬만한 계열사들은 다 기본 이상의 성적들을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종목 선택에서 반영이 된 거거든요. 네. 결국에는 그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배경 지식을 이용하든지 뭐 배경 지식이라고 하는 게 삼성처럼 온 국민이 다 아는 걸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직업적으로 혹은 어떤 관심사가 있어서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뭐 게임 덕후인데 뭐 이 회사는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든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약간 협소한 배경 지식들 네. 혹은 배경 지식이 없다면 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건 이 회사가 내가 같이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적이 될 만한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 나의 정말 친구. 예, 탐스러운 어떤 친구 정말 나에게 득이 되는 친구 인지를 판단하는 게 지금 공부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네. 삼성전자처럼 저렇게 경영을 잘하는 회사만 그냥 갖고 있어도 돈을 버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덜 알려지고 시장에서 아직 잘 모르는데 그리고 좀 회사가 작아서 성장 여력도 좀 커요. 아무래도 큰 데보다는 작은 데가 성장 여력이 더 클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처럼 경영을 잘한다? 이러면 얼마나 또 기대 수익률이 높겠습니까? 삼성전자보다. 저희가 올해 갖고 있었던 이제 한솔케미칼이라는 주식이 있는데 네. 아니 뭐 굳이 삼성전자 납품하는 회사인데 왜 삼성전자 안 사고 그 주식을 사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공부해보니까 그리고 이 회사를 겪어보니까 경영 굉장히 잘해요. 어떻게 잘하느냐? 운동하는 사람으로 치면은 근손실을 일으키지 않고 벌크업을 잘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기존 사업을 탄탄하게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계속 붙여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도 거기에 따라서 따라 오르고 네. 저희 이렇게 홀대하지 않고 주주를 홀대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물론 좋은 회사지만 그거보단 차라리 한솔케미칼 사는 게 같은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더 기대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도 파셨나요 다? 아닙니다. 갖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벌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게 팔 기회를 그닥 잘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주가 오르고 아, 이 정도면 왔나 싶으면 또 근육이 늘어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결국에 근육이 더 붙지 않는 시점까지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이제 공부를 인바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인바디는 계속 주기적으로 해봐야지 그것도 너무 이제 환상 속에서만 빠져 있으면은 또 적절한 타이밍을 노릴 수가 없거든요. 네. 어떤 분들 이 대목을 딱 들으시고 한솔케미칼을 사는 게 아니라 인바디를 사버린다니까. 인바디 1등에서 인바디 해봐야 된다면 잘하신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매사끼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비유적 표현을 썼는데 사실 그 하는 거는 예 아무튼 저는 뭐 그렇게 1차적 사고. 뭐 그냥 뭐 블루칩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더 한국 사람에게 더 맞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초과 수익을 올릴 확률 좀 높여줄 수 있는 거죠. 거기까지 가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올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살펴봐야 될 뭐 산업군 혹은 산업군은 잘 안 보시죠? 주로 이제 개별 기업들을 주로 많이. 아니 그 전에 여기서 이제 거명된 특정 종목은. 네. 어차피 다 저기 최준철 대표님이 쓴 책이나 네. 또 그 VIP 자산운용에서 하는 뭐 뭐지 그 유튜브나 이런데 보면 아, 다 올라와 예로 된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와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한국 케미 저희는 뭐 딱 들어갔다 딱 나왔다 이런 거 안 하시는 데니까 네. 10년 된 종목이라 알만한 분들은 알만한 분들은 아시는데 네. 근데 차이는 그겁니다. 10년 전에 저희가 투자한 데 중에서 다 이렇게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 시간의 시험대를 네. 통과한 거죠. 그리고 과거에 성적이 좋았던 애가 다음 시험에도 성적이 좋을 확률이 좀 높다는 전제지만 그래도 의심과 경계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산업적으로는 산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 아이디어는 좀 더 강방천 회장님이 주장하시는 거에 좀 더 가까운데요. 좀 더 이제 소비자의 주머니를 좀 쳐다보는 네. 소비자 주머니의 동향을 파악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경험들
뭐 저희가 소비자의 행동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들 혹은 네. 이제 간접 경험들 뭐 독서라든지 뭐 자료라든지 잡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아 여기에는 좀 수요가 좀 늘 수 있겠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 2차전지 이런 것처럼 좀 화려하게 보지는 않는다라고 네. 할 만한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작년과 올해 좀 차이점은 작년은 이제 이런 트렌드들이 많이 무시당하는 분위기였죠. 오로지 코로나 이쪽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작년과 올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결국 일상으로의 복귀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그 틈을 좀 노려보는 그러니까 여전히 좀 작년에 어떤 가격들을 적용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었고 그것들이 좀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몇 군데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전히 이제 작년 3월에 제가 출연해서 얘기 들었던 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뭐 프로틴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렌드가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젊은 사람들이 건기식 종류를 늘려가고 있고 뭐 섭취하는 양을 늘려가고 있고 기업들이 거기에 잘 호응해서 또 신제품들을 계속 내가고 있고요. 시장을 넓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프로틴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제가 아까 비유적으로 근손실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근손실을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서 좀 프로틴을 섭취한다든지 이런 트렌드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좀 안 좋았던 업종이 대표적으로 의류업이 있는데요. 의류업? 예. 작년에는 뭐 잠옷마사신 그런 구매 행태였었잖아요. 직콕이니까. 네. 그리고 뭐 잘 사러도 잘 안 가시고 네. 그랬는데 사실 이쁘게 꾸미고 싶고 또 대면을 하게 됐을 때 좀 더 뽐내고 싶고 이뻐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밀어놨던 소비들을 좀 더 의류 쪽으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의류업체들 중에서 소비자의 취향을 잘 읽고 그리고 판매를 이제 코로나나 이참에 아예 그냥 뭐 온라인 쪽으로 힘을 좀 쓴다든지 온라인 채널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소비자가 예를 들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못 오니까 뭐 아예 내가 그냥 중국으로 가버린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좀 엣지를 가진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업체 중에서도 뭐 그런 것들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저희가 변화가 있는 곳에 주목을 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는 곳. 예, 산업의 변화, 네. 어떤 트렌드의 변화, 에너지의 변화는 이건 좀 숙명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장기 트렌드의 변화가 시작된 그렇죠. 거죠. 가치 투자자들이 이게 에너지 섹터를 좋아합니다. 그 항상 이제 수요가 존재하는 곳이고 네. 그리고 거대한 산업이기도 하고요. 뭐 저희가 석유를 좋아해서 에너지 업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석유가 그때는 주 연료였기 때문인 거고 이게 다른 형식으로 바뀌게 되면 화석 연료가 뭐 재생 에너지로 바뀌거나 게다가 뭐 각 국가들이 거기에 특히 바이든 시대를 맞아서 더 가속화가 된다거나 당연히 그런 산업 분야는 누가 위너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누가 도태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로의 흐름 이런 것들은 뭐 네. 소비자가 아우 난 뭐 내연기관 좋은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공급자 차원에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냥 가야 될 방향이 될 겁니다. 거스를 수 없는 예 자율주행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뭐 그런 데서도 다행히 우리나라가 좀 앞서 있는 밸류체인들에 속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뭐 계속 봐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좀 주가가 앞서가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거는 뭐 사실 저희가 뭐 내년 내후년에 만약에 불러주신다면 그때도 아마 얘기해야 되는 주제가 될 겁니다. 이건 길게 가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또 점차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이제 계속 거기서 봐야 될 거고 가급적 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주식을 샀으면 좋겠다 정도의 이제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 제가 좀 많이 이제 깨닫는 게 네. 야 우리나라 드라마 품질이 이렇게 좋아졌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스위트홈 이런 거 보면은 네, 와, 이 정도였어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 연속국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드라마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맞아. 이제 경쟁력을 갖춘 곳들이 이제 OTT 시대를 맞아서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옛날에 드라마 하나 팔면은 뭐 이익률이 뭐 5% 이렇게 남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한 3, 40%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수요 초과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드라마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동안은 사실 건설과 건설 관련된 곳들이 각광을 많이 못 받았었죠. 아, 정부가 공급을 늘릴 생각이 없구나라는 또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추세로 반전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곳들. 전 뭐 개인적으로는 건설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건 자재를 더 좋아하는데요. 네. 요즘 시멘트라든지 이런 쪽들이 수요가 부진해서 고생들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좀 반전될 만한 수요가 반전될 만한 그런 작점이 있고 살짝 최근에 시장이 이런 눈치를 좀 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산업의 트렌드 작게 보면 이런 건설이나 이런 것들이 한번 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네. 또 한번 방향이 잡히면은 꽤나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 산업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후반부에 많이 등장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대신 이 전반부에서는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꼭 가지셔야 될 뭐 자세나 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오늘 우리 춘철 대표님 오랜만에 또 모셔서 네. 가만히 또 말씀을 들었는데 역시 또 저희를 또 반성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가는 거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나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IMF를 겪어본 세대인데 시장에 있으면서 IMF를 겪어봤는데 제가 주식 시작할 때 6,700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네. 지수가? 예, 280까지 갖고 대략 300이라고 봤을 때 지난 23년 동안 10배? 10배가 오른 거예요. 사실 지수가? 코스피 지수. 예, 지수 자체가. 완전 역사적인 저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체력이나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만들어낸 부가치를 생각하면은 사실 그 정도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 안 좋다, 후지다, 미국으로 가야 된다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10배가 올랐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주식으로 10배가 오르는 동안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얘기할 그 부분이에요. 예.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장기 낙관론을 가지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던 아니 미국 시장을 경험해 보신 대가들이 항상 강조하셨던 게 자본주의는 항상 승리하고 항상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하고 시장은 오르고 기업들도 번영한다. 그러니까 계속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고 주식 좋은 거야 라고 계속 여러분들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중간에 비관론에 종종 휩쓸려서 종종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네, 거의 대부분 주식시장을 떠나 있었고 가끔 왔을 때가 또 너무 낙관론이 팽배했었던 그런 시기가 반복되었기 때문에 네. 결국 길게 보면 올랐지만 그 안에서 중간에 게임을 포기해버리신 거 아닌가. 물론 중간에 IT 버블 붕괴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또 기업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면서 왔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보시면은 야, 이 한국 기업들이 만만치 않구나. 이게 위기가 닥치면 또 이렇게 사업 구조를 바꾸고 돌파구를 찾고 이런 부분들 한 1년 남짓되는 기간에 보셨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력이 낮은 곳들은 도태가 되면서 그게 지수를 좀 빠지는 부분도 있지만 남아서 번영하는 곳들이 그 이상을 메우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지수에 묻어있는 건데 지금에서도 삼천시대 장기 낙관론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자본주의에 절대로 숏을 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이키드 숏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 공식 입장입니다. 그 기저에는 이 깔려있는 거예요. 시장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을 것이다. 번영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수익 창출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비관론만으로는 진짜로 돈을 못 벌고요. 낙관론과 비관론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반복하게 될 오류 가능성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왕이면 장기 낙관론을 갖추시는 게 좋겠다. 그게 부족했던 게 결국에는 10배가 안 됐던 이유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장기 낙관론을 가졌지만 중간에 곱하기 0이 한번 나오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지 않았었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회사가 망했다든지 네. 다시 도달할 수 없는 가격에 이 주식을 샀다든지 계속 손절매만 하면서 손실을 키웠다든지 이렇게 원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사실 심리적으로도 이거
이거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네. 10배 가기가 어려운 거. 차곡차곡 실수 안 하고 갔을 때 사실 10배가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신중한 투자를 하시고 좀 더 게임의 성격을 좀 실수를 덜하는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땐 장기 낙관론을 기본 시각으로 갖추시되 네. 개별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대한 관리하는 신중한 투자를 하시면서 올해가 또 특히 신축년 소띠인데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시다 보면은 네. 이게 또 복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 우보천리에 만족할 만한 수익을 결국에는 얻으실 거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 지수가 뭐 사실 그 위기 국면이었으니까 뭐 네네. 거기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고 최근에 제가 그 탤런트 전원주 선생님하고 전원주? 네네. 전원주 선생님이 39년생이더라고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주식으로 뭐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짜리 돌고 그러잖아요. 하이닉스. 네. 근데 하이닉스를 10년 전에 사가지고 자기는 안 판다는 거야. 안 판다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아이 나쁜 주식 사 우량주를 사서 안 판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셨나 봐요. 네. 야 근데 아까 지수가 10배 나셨다 그랬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몇 배 났냐면은 그때 살짝 3만 원이 깨졌을 거예요 아마. 그 IMF 네. 그거 했을 액면분할 때. 전에 액면분할 전에 5천 원 기준으로 3만 원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얼마죠? 지금 한 4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넘은 건가요? 지금 삼성 그렇죠. 삼성전자가 예. 그러니까 100배 이상 난 거거든. 주가 절대 주가로 따지면. 네네. 아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우량주에 대한 물론 이제 그게 시대에 따라서 우량주도 됐다가 비우량주도 되지만은 적어도 그때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었는데. 100배 이상 올랐대. 100배 이상. 맞는 거죠? 제 계산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현기증 나는 수익률이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 아는 기업이 그 기업인데도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을 통해서 내가 돈을 제대로 벌어봤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뭐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거의 대가들 책 보면 네. 거기 그분들도 뭐 그때 당시에 다우지수가 얼마였고 이런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 아래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야 좀 급하게 오른 거 아닌가? 야 드디어 뭐 다우존스 지수가 뭐 100을 넘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저는 장기 낙관을 하는 게 지금부터도 장기 낙관 그리고 뭐 다음 가는 삼성전자 혹은 내가 잘하는 곳에서 얼마든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다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실수로 해오셨던 포인트들은 거의 변함없이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제거하고 김 프로님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집중을 한다면 네. 저는 지금부터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 저희 뼈들도 좀 많이 맞으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뼈 맞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좋은 대안을 실행을 해야죠. 네, 그 공부하는 거 열심히 저희가 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VIP 자산운용의 최준철 대표님 오늘 신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